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점심 시간입니다. 잠시 이제 식사 후에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될 정리에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221번째 시간으로 67세 여성에서 담낭이 절제된 상태로 간에 당한 경도 그 확장을 보이고 또 자체 총경동맥 후백의 고에코 프레이크로 오인할 수 있는 백에코입니다. 그리고 프레이크가 아닌데 마치 프레이크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소견을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례를 하기 전에 우선은 김동원 선생님이 보내주신 우리 그 책 365일 묵상에 관해서 2월 12일 글을 하나 선생님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12일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책은 이 글은 이 김동원 선생님 보내주신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이 초음파는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캔법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 스캔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 그 동영상입니다. 실제 모델을 데리고 스캔해서 아주 자세하게 스캔법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용처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또 용처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요 자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환자는 67세 여성으로 5개월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10년 전에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좌측 총경동맥 후백의 INT는 0.09cm로 개척되고 좌측 동맥 분기부 후백의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걸 프레이크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절제로 인해서 담낭완은 지방 침윤으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에 당한 직경은 1.0cm로 경도 확장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담낭 절제로 인한 소견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좌측 총경동맥 장축사입니다. IMT죠. 0.09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에는 요 좌측 외경동맥, 내경동맥, 외경동맥입니다. 요 마치 프레이크로 이렇게 보이는데 프레이크가 아니고 백이 이렇게 초음파 빔에 부딪혀 가지고 고에코로 보이는 요 소견입니다. 마치 프레이크로 보이는데 프레이크는 돌출성인데 돌출은 아니고 백에코가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피크 시스토리 63 엔더 다이스 22로 전상 범위고 요거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입니다. 렉터의 하이레이선스 플로우로 보입니다. 다음 소견은 다음 소견은 버테브랄 아트리죠. 버테브랄 아트리는 머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로레이선스 플로우입니다. 다음에 우측 총경동맥 IMT 0.08로 개척이 되고 분기부에 괜찮습니다. 여기 콤몬이고 바이프리케이션 이쪽이 인터널 이쪽이 익스터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이프리케이션 인터널 익스터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로레이선스 플로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하이레이선스 플로우죠.
스피커가 시스토릭이 86, 엔더 다이스 13으로 이 플로우가 급격하게 다이스로 떨어집니다. 버테브라 아들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좌측 간협 종단 스캔입니다. 가첩전 간 포면에 서피스 오드라리티 없고 리브의 엣지도 샤프합니다. 이건 IVC 리가멘텀 베너스 랩트 헤파틱 게인 IVC를 감싸고 있는 스트럭처 S1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이 리가멘텀 베노슴 횡격막 IVC 라이트 헤파틱 게인 여기에 S1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S4입니다. 랩트 포탈빈 호라이전탈 옴비리칼 포션이고 그 다음 양쪽 포탈빈 랩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이죠. 이쪽이 메인로발 피슈 인트라헤파틱 포탈빈 인트라헤파틱 바이닥트는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쪽이 GB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GB가 보이지 않죠. 이 GB 포사에 펫이 관찰됩니다. 헤파틱 베인을 보고 있습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횡격막이고 리브의 도움 부분입니다. 8번 영역, 7번 영역 횡격막이죠. 예. 다음에 안테리 인피리얼 포탈 베인, 포스테리 포탈 베인입니다. 안테리 인피리얼 벤츄랄 도살 포스트 임피리얼 벤츄랄 요즘이 도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포스트 슈페리얼 보입니다.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트 벤츄랄 포스트 임피리얼 도살 열로 가는 게 포스트 슈페리얼 벤츄랄 도살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블라이크 스캔을 해서 GB에리얼 보는데 GB 쪽은 GB가 그 콜레스펙트 없기 때문에 GB 포스터의 펫이 보입니다. 여기 포탈베인이죠. 포탈베인. 여기 인트라파트 바일닥터입니다. 여기 인트라파일닥터. 요거는 그 인트라파틱 바일닥터고 요건 바일닥터가 아닙니다. 여기 포탈베인. 여기 CBD가 됩니다. 다이메터 1.0쯤으로 개척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 있고 콜레시스테토미 때문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 여기 안테리 슈페리얼 벤츄랄 도살 안테리 임피리얼인데 이쪽은 렁이 깨서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8번에서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및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여기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 임피리얼 됩니다. 포스테리 임피리얼 끝까지 보고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대조사인데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이죠.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 되고 파크리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SME 아울타, IVC, 레프트 레날 베인, 헤드 넥 운신에이터 바디 탭,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파크리아스 관찰상입니다. 여기 헤드 부분, 게스트로두데라티 CBD, 헤드 넥 운신에이터 바디 테일이 됩니다. 판크레아스. 판크레아스 테일을 관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에서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SMA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다음에는 SMV, 판크레아 내기고 운신에이트입니다. 운신에이트. 다음에는 포탈베인 판크레아 헤드 프로퍼가 되고 여기는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이건 판크레아 바디고 이거는 판크레아 테일 줌이 되겠습니다. 테일이 됩니다. 다음에는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을 보고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다음에는 스프린업을 스프린 장경이 8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 경동맥하고 복부 총파 상복부 보셨습니다. 경동맥은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좌측 총경동맥 분기부 후백이 조금 고액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백액호가 고액으로 되어 있는 거고 폴립은 아닙니다.
그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다음에는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 절제 후 상이고, 담낭 절제로 인해서 간의 단간이 1.0cm로 딜라테이션 된 소견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